구글 씨는 오늘도 고백을 듣는다? 당신은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휴대폰 불빛에 의존하며 그와 단둘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리야, 나는 왜 사니? 그리고 그곳에 한 명의 친구가 더 있다. 구글이다. 구글 검색창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남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혼잣말을 남기는지 I'm B라고 치면 I'm Blue가 상단에 뜬다. 아, 나만 우울한 게 아니었구나. I'm D라고 치면 결과는 더 서글프다. 두 번째로 I'm Dying이, 세 번째로 I'm Dead가 뜬다. 나만 우울하고 죽겠는 건 아니었나 보다. 이처럼 구글은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보여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속 타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들은 멋지고 자상하다. 그러나 구글창에 말을 거는 아내의 남편들은 childish, 어린애 같고, weak, 약하고, cheating, 바람 피운다. 실상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친구들에게도 못하는 고백들을, 혹은 성당에 가서 하던 고해성사를 지금 구글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하웅 교수는 구글 신이라 부른다. 이 정도로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솔직한 결과를 보여주겠다. 부모들은 무엇을 검색창에 넣을까? It's my 2 years old. 우리 두 살짜리 아이가? 다음에 뭐라고 검색어를 넣을까? 정답은 gifted. 우리 아이가 천재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남들에게 하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 구글에다 내 자식이 천재가 아닐까 하고 묻고 있다. 남녀간에도 차이가 있다. It's my daughter 라고 치면 overweight가 먼저 뜬다. 하지만 It's my son 하고 치면 gifted가 뜬다. 자식의 행복을 머리와 몸매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글 씨는 선거 결과도 예측한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소위 샤이보수란 용어를 만들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곧잘했던 트럼프를 드러내놓고 지지하기엔 부끄러웠던 사람들. 그들은 여론조사 때는 지지를 못하다가 막상 선거날이 되니 남몰래 트럼프에게 표를 줬다. 수많은 언론이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지만 구글은 달랐다. 트럼프가 힐러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결국 대통령 당선. 그럼 올해 지방선거 결과도 구글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서울시장 후보들을 살펴보자. 박원순 대 김문수. 박원순 후보 검색 결과는 약 1,040만 개. 김문수 후보 검색 결과는 약 691만 개. 결과는 큰 차이로 박원순 후보 당선. 역시 구글 신이었군. 그러나 실은 여기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의 기록은 넣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검색 결과 약 1,820만 개로 박원순 후보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이는 그가 한때 대통령 후보이자 당대표로 전국구로 활동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데이터 결과는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오늘도 구글 검색창에 고백하는가? 애인 때문에 속상해요. 직장 상사가 갑질해요. 저 혹시 우울증 아닌가요? 그럴수록 구글은 신이 난다. 더욱더 신이 된다. 구글 신.